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운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개분 섭취와 제조물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13289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고요. 원고가 양계 농가고 피고는 이제 그 닭에 그 쓰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가 패소해서 상고를 했지만 결국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무항생제 유정란을 생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계란 중에 항생제 쓰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어떤 특징으로 해서 이제 그런 계란을 납품하는 사람이죠. 근데 피고가 제조하는 엘로트리라는 항균제를 이제 원고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식약처 고시에는 계란에서 잔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무항생제 계란이기 때문에 그런 항생제에서는 이런 항균제가 잔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어떻게 하냐면 평사형 축사에서 평사형이라는 이제 마당 같은 데다가 닭을 풀어놓고 이제 키우는 거죠. 축사에서 2012년 4월 30일 날 일축사에다가 투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2년 9월 4일 날한 이제 5개월 정도 지나서 이축사에다 투약을 하죠. 일축사와 이축사는 모두 이제 갈라져 있는데 전부 다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약이 체내에 흡수한 기간이 12일 정도인데 이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원고는 2013년 3월 11일 날 계란을 납품했는데 납품받은 회사가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엘로프로사시닉 계란이 잔류돼 있다는 이유로 납품이 거절됩니다. 원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한 6개월 이전에 이거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투약하러 그 전에 투약한 적이 없는데 체내에 납품 있다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 제약회사인 피고한테 물어봐도 이건 체내 잔류율이 10일밖에 안 된다. 12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다 빠, 왜 빠면서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닭들이 마당에 크다 보니까 개분, 그 닭똥을 싸게 되면 그 똥이 이제 흙하고 섞이고 그걸 다시 닭들이 이제 그 모래 같은 걸 먹죠. 먹으면서 그것이 같이 습수되니까 다시 체내에 다시 들어가는 거. 그걸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의심을 해가지고 마당에 있는 그 흙을 싹 갈아엎습니다. 그 개분이 다시 안 나오게. 그싹 엎고 나서 두달 뒤에 다시 납품을 했더니 검사를 봤더니 거기 때는 엘로프로사신이 검출이 안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평사 이렇게 마당에서 풀어놓은 닭에 대해서는 엘로트리를 투약할 경우에는 다시 그걸 개분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다시 체내에 잔류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문구를 그런 약에다가 추가해달라라고 했더니 피고가 이거는 그 제조물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거절당합니다. 이에 이제 원고가 이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납품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겁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죠. 하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체내 12일을 머문다고 했는데 그것도 특별히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평사형 닭에서는 다시 이렇게 닭의 그 생활 습관,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의해서 다시 체내로 반복해서 들어온다는 게 문제죠. 이럴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합리적 설명이나 지시로 피해나 위험 방지 또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제조물 책임으로 지울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제조물 책임으로 갈 수가 있게 되면 입증 책임이 완화가 되는 거죠. 하자만 있으면 인과관계는 뭐 따로 상대방이 제조사가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제조물 책임으로서 이런 제품 자체 하자가 아니라 이런 피해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지 않은 거. 요거를 가지고 제조물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엘로트릴의 체내 잔류 기간은 12일이다. 평사형 축사에서 닭똥에 잔류된 엘로프록사신이 다시 닭이 섭취함으로써 체내 잔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체내 관리 기간이 12일, 그러니까 피고가 제조한 그 약의 기본적인 약의 특성보다는 훨씬 길게 닭 체내에 잔류하게 되었고, 이거를 피고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휴약 기간 준수는 양계 농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거를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거는 설명이나 지시를 통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제조물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본 거죠. 제조물 책임에 관한 판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특이하게 제조물 자체의 화재는 아니고
요 사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명만 해주면 추가적인 피해가 없을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은 거를 제조업 책임으로 본다는 거. 요게 이제 이 판례의 특이점이죠. 그래서 제조사도 이 판례를 잘 알고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을 함으로써 아니면 지시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조업 책임을 질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